이 도로가 마치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제가 로마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저기 비행기 날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죠. 그것 때문에 답사기인데 왜 제가 앉아있어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도 김포의 연장 운양동입니다. 이 동네 분위기도 지난번처럼 그 거주 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변을 돌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에 너구리 두 마리가 찻길을 건너는 걸 봤네요. 족제비랑 다람쥐도 봤었는데 참 자연 친화적인 단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로 이사 온 지 2년째입니다. 정말 삶의 여유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제 자신에게 칭찬합니다. 이곳은 야생조류 생태공원 지역에 해당되어 4층 이하로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 가깝고 1km 이내 거리에 전철역, CGV, 병원, 마트, 학원가 등등 도심의 편의시설을 모두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단지 앞뒤로는 보담산, 나래울공원, 생태공원, 한강을 끼고 있어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이 동네 살고 싶어질 정도죠. 그럼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면서 분위기 파악 좀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운양동 출발하겠습니다. 운양동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완전히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멋진 녹지, 오른쪽은 그보다 더 멋진 단독주택들. 아주 기가 막히죠. 거주 여건만 봤을 때는 수도권 어디에 내놔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자리가 운양동에선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 왼쪽에 아주 멋진 한강 뷰 때문이죠. 저 오른쪽에서 지금 2층에서 보면 저 한강 뷰가 아주 그럴듯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따가 에코센터 전망대에서 한번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산책하신 분들이 좀 보이시죠? 이 아래가 바로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요. 굉장히 커요.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멋지고 습지도 엄청 많고요. 사진 찍기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건축 중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아까 토지매매 뭐 이런 것도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을 답사를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런 동네 분위기거든요. 얼마나 활발한가 이런 거 먼저 보는데 활발할수록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런 반증이거든요. 지금 때가 점심시간인데 마침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막 저렇게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이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멋진 집들 많지만 또 하나 특이한 건 도로 한쪽에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저렇게 다 차를 집어넣어 놨죠. 그 이유는 필지도 무척 크고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해서 그렇겠죠. 보시는 것처럼 벙커에 다 차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블럭이 특히나 필지가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저기 현수막도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현수막도 한몫하겠죠, 물론 당연히. 곳곳에 이렇게 예쁜 녹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야, 이 집은 마당이 엄청 크네요. 와, 대단합니다. 저기서 무슨 운동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 이쪽에서 또 한 번 한강 뷰가 보이는데 저쪽이 일산 서구 벚꽃동입니다. 야, 대단하죠. 바로 이제 배 타고 가면 한 5분도 안 걸릴 텐데 일산대교 타고 돈 내고 한참 돌아가야 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에 비행기 보이시죠? 공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이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내려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거주 여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근처에 운양역이 있어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게다가 초중학교도 바로 하늘빛 초중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뭐 도로 좋고 이렇게 벙커 주차장 잘 돼 있고 아주 매너 있고 사람들도 분위기도 좋고 거주 여건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여기 살고 싶을 만큼 정말 부러운 동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동 구례동도 운양동을 부러워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운양동에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좋은 어떤 거주 여건, 주거 환경은 다 여기서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운양동 내부 모습인데요. 딜레마가 있겠죠, 여기도 물론. 어떤지 다음 마을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큰 길에서 보이는 저 삼계탕집, 갈비탕집 이 앞쪽으로 대형 식당들 건물이 쭉 보이고요. 이 큰 길 건너면 이렇게 또 거대한 커피숍, 또 저쪽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주 예쁜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앞쪽에는 주로 상가들이 자리한 이쪽 블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굉장히 많죠. 자, 때가 12시 무렵인데 이 차량들 이 안쪽까지 침범할까요? 한번 차로 돌면서 체크해 보시죠. 아, 요 앞에는 이거 주차장이죠. 운양 1275 주차장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마을 앞에 주차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집들이 보이는데 모양이 똑같은 두 집들이 연달아 있는 어떤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땅콩주택이란 얘기겠죠? 네. 오른쪽에는 큰 공원도 보이고 지금 왼쪽 오른쪽 주택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있는데 땅콩주택 또는 외콩주택이라고 하죠. 외콩은 그냥 단독을 얘기합니다. 저 앞쪽에서는 땅콩주택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양쪽이 좀 균형 있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저 갈색 큰 단지가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 아니 유명 대기업 타운하우스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가운데 녹지 공간이 있고 큰 원형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차로가 좀 마음에 들더군요. 바닥을 벽돌처럼 그 어디 저기 외국 가면 관광지에 있는 저런 느낌이잖아요. 벽돌로 오돌토돌하게 이국적으로 좀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물결 문양을 약간 줬고요. 그리고 회전 반경이 넓어서 왼쪽 오른쪽 차가 들어오는 모습, 차가 빠지는 모습도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그냥 돌아봤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똑같은 집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또 왼쪽도 똑같네요. 네, 저렇게 같은 모양의 집들을 어렵지 않게 이쪽에는 발견할 수 있네요. 자, 인도도 그렇고 네, 아주 우둘투둘 지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좀 지압받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불법 주차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인도 쪽에 다 올라가 있어서 크게 구애를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도 집 지어서 판매들 많이 하시네요. 다 모델하우스 많습니다. 저 안쪽에는 현장도 아주 크게 벌리고 있고요. 신축 단독주택 분양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자, 이렇게 돌면 또 똑같은 집들 주르륵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운양동 거주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살짝 말했지만 딜레마가 있다고 했죠. 그 딜레마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통이죠. 교통이 상당히 악명높습니다. 그 운양역이 있지만 지하철 두 칸짜리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네. 근데 그 배차 간격은 좀 짧다고 해요.
신호등 한번 대기하는 시간 한 2, 3분 안에 또 한 차가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고요. 또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교통 여건은 좀 더 좋아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지하철 말고라도 그 88도로나 이런 도로교통도 상당히 열악해서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헬게이트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거는 웬만하면 기대하지 마시고 그 근처 서울 서남권이나 뭐 이쪽 출퇴근은 어렵지 않다 이 정도로 감안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딜레마인데요. 이렇게 살기 좋고 예쁜 마을에서 교통이 꽉 막히고 지하철이 좀 안습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쪽은 거의 뭐 땅콩 땅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옛날 같지 않게 벽과 벽 사이가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측간소음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 모습입니다. 아, 요 집은 굉장히 크네요.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보세요. 벽이 떨어져 있죠. 저만큼의 공간을 다 두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나오면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큰 길 옆에 있는 상업지역, 일부 상업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이네요. 자세한 거는 직접 걸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야, 이 공원 놀이터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자라났네요. 이 도로가 마치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제가 로마는 안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유럽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벽돌로 이렇게 벽돌 무늬로 해놓은 도로입니다. 또 이쪽에는 원형으로 아주 크게 교차로를 만들어서 아주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네요. 또 하나 독특한 거로는 마을의 그 경계석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들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애매해졌는데 글쎄요, 이게 불법 주차를 더 늘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앞에는 버스도 들어오네요. 버스 정류장 1-1번 한 대 있습니다. 주말 노선 써 있네요. 지금 여기는 출퇴근 때마다 헬게이트로 변한다는 올림픽대로 연결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가한데요. 나중엔 어떨까요? 참 궁금하네요. 유명 브랜드 타운하우스 내부 지금 인도를 걷고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마치 카페 거리를 걷는 것 같네요. 이 마을이 깔끔해 보이는 데는 이 담장의 조경들 그리고 담장들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쁘게 자려놨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나물까요? 지금 저기 비행기 날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모습은 잘 보이는데요.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예술입니다. 마을 끝부분을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공원처럼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다른 데라면은 보통 여기다 또 쪼개서 집을 올렸겠죠.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아무튼 마을 주변에 있는 저 다리와 수로? 뭐 그런 겁니다. 저쪽에는 오작교 같은 것도 있는데 물이 지금 말랐네요. 여름에는 물이 좀 돌아다닐까요? 네, 기대됩니다. 김포 한강 조류 생태공원입니다. 아, 저 건물은 뭐죠? 에너지센터라고 하는데 번지점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건물이네요. 저 위에 전망대에도 가봤습니다만 차라리 이쪽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앞쪽에 한강 아주 넘실거리고 있고요. 산책로, 조깅코스, 공원 아주 그럴듯하네요. 그 주차장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네요. 향은 전체적으로 남향인데요. 북쪽으로 한강도 같이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모담산이 붙어있긴 하지만 산 자체가 워낙 낮죠. 그래서 향을 남쪽으로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동네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도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도로 3개씩이나 있는데요. 김포 한강로, 얘는 지하로 해서 바로 올림픽대로랑 연결되고요.
그 아래쪽 장기역을 통과하는 김포 한강 1로, 얘는 조금 돌아서 저 아래쪽에서 또 한번 김포 한강 IC를 거쳐서 올림픽대로와 연결됩니다. 또 489도 얘도 마찬가지죠. 저 끝에서 김포 IC와 연결해서 88로 붙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도로들이 다 한꺼번에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부위에서 한번 막히면 연쇄적으로 김포까지 쭉 들어와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하철은 무척 가깝죠. 역세권인데요. 운양역 1.6km 걸립니다. 걸어서도 충분합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늘빛초중이 있고요. 1.1km, 마을 중심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대형마트로는 위쪽으로 킴스클럽 2.4km 거리에 있고요. 아래 장기역 쪽에 롯데마트 4.2km면 닿습니다. 여기 살면 주변이 다 공원이라서 어디 따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면 조류생태공원이 1.4km, 그 중앙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모담산 정상까지 2km가 찍히네요. 물론 그 주변까지 산책 정도 하시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겠죠. 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가 발표됐죠. 그 위치가 어디냐?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성몰이, 그 성몰이 전원마을 있던 바로 거기입니다. 지난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구례역하고 장기역 사이에 있는 빠꼼이 빠진 미개발지 바로 여기를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발표입니다. 약 4만 6천 가구 예정되어 있고요. 27년 임기 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재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확정이 되면 이 시티와 바로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 글쎄요. 강서구 방화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죠. 그리고 타당성이나 뭐 경제성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단독 전원마을 올해 거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베스트 한편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